진국이네, 진국이야. 믿음 가는 멘트를 날렸네. 그렇네, 좋네. 네. 나에 대한 관심 몇 프로야? 어, 70%? 네, 30%. 이게 뭐야? 웬일이긴요? 아, 잠깐만. 아니, 제가 8년 전부터 허경환 씨를 좋아했었거든요. 오랑이야. 네, 마누라. 허경환 씨! 제 남편입니다! 아, 잠깐만. 인사해. 인사해라. 대박. 반갑습니다. 뭐야, 어디 잘생겼어. 미나 키 한 번. 오, 얘 만났어. 그래. 환이야, 환이. 이전에 통화 한 번 하고. 했어. 네, 통화 한 번 하고. 통화했었어?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 야, 야, 너가 미남만 좋아하래. 외모를 좀 많이 따지네. 아니야. 그림이야, 이거. 어떤 그림인가? 둘이 방송하는 거 보고 예. 그 진정성에 좋아졌대. 그때 마음을 안 받아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받겠어. 마지막에 내가 받을까 봐. 감사하죠. 아, 그러네요. 진짜 감사한 얘기네요. 맞아. 은인이네, 은인. 아직은 경환아 진짜로 왜 온 거야? 네가 올 자리가 아니야? 질척거리러 온 거야? 정리정돈을 한다는 뭐 얘기로 들었어요. 남이를 이제 잘 보내야 되지 않나. 그래,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제 뭐 남자친구도 있지만은 아니 근데 뭐 어디 좀 많이 물어봤어요. 뭐 아니야 아니야 우리 막 물어보려고 하는데 네가 그래 난입을 한 거야. 깜짝 놀랐어. 알겠어. 막 야 뽀뽀가 언제 궁금하다. 네? 야 뽀뽀가 좀 언제 궁금하다. 네? 예전에는 귀가 안 빨개졌는데 요새 좀 뭐가 그걸 빨개졌어. 뭐가 궁금해. 차 안에서 저런 얘기 듣는 게 제일 재밌어요. 맞아요. 진짜 남의 연애 얘기가 제일 재밌어. 너무 재밌어 진짜. 오랜만에 들으니까. 요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 그 첫 키스가 요거는 두 사람이 동시에 한번 대답을 해줘봐. 아 그래. 첫 키스 장소. 하나, 둘, 셋! 찬! 아, 그냥 차 안에서 해결되네, 그냥. 프로포즈도 차 안에서. 아, 결혼해도 차 안에서 사겠어. 차에서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물어봤죠. 이제 뽀뽀 해도 되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뭐 수줍은 듯 이렇게 하길래 아이고 몰라 난 진짜 왜 사실 우리 때는 그렇게 했잖아. 아니 근데 뭐 제가 좀 질문하기 좀 그렇긴 한데 남이를 만난다고 했을 때 뭐 제 얘기는 안 났습니까? 뭐 제 얘기는 안 났습니까? 어? 아 근데 아니냐 다를까 지금도 남의 핸드폰에 허봉이라고 써있다니까요. 허봉이라고 써있다니까요. 허봉 삐졌다. 아 왜요? 허봉. 어? 허봉이라고? 아. 아니 여봉의 줄임말. 허봉. 허봉. 남이 어떻게 된 거야? 아 제가 잘 그거를 정리. 아니 잘 확인을 못해가지고. 넌 모르겠어, 남이. 오봉? 설마? 23개 오남이. 23개 오남이. 근데 옛날에도 비즈니스. 옛날부터. 지금 남자친구는 뭘로 저장돼 있어? 미니 하트. 우리 박민구는 뭐라고 저장돼 있어?
나미아트로 돼 있어. 나미아트. 미니미니아트 나미아. 그냥 넣어줘야지. 어머 저 어머. 아, 지워야죠. 번호부터. 허당이라고 해. 아니 나는 이제 사실 나미가 몇 년 만에 연애라고 했더라. 저 한 몇 개그맨 되고 처음이니까. 13년? 어 진짜? 응. 13년? 14년? 그 사이에 사실 남자라고 만난 건 아니지만 방송에서 어찌됐든 컨셉으로 둘이 사귀었잖아. 그때 약간 경환이가 좋았던 점이 조금 약간 찌릿했던 때가 있어? 허경환 씨요? 어, 매너 이런 거 그때 약간 경환이가 좋았던 점이 장아 근데 이게 남자친구 있는 앞에서 할 질문입니까? 아 이거 이런 거 다 내가 불편한데 이런 거 다 털어놔야 돼. 아 근데 나는 괜찮죠. 아니 뭐 어차피 지금 예,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남자 지금 예,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남자로서 말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너 나 왜 좋아했었어? 야, 아니, 했었어. 과거잖아. 아, 이거 누가 봐 이거 보고. 잠깐 미국 방송이야? 어디가 어디? 아, 근데 되게 유쾌하고 센스가 굉장히 좋아요. 아, 이게 나는 왜 남이가 그때 당시에 좀 놀랬냐면 항상 후배로만 보던 남이가 나를 좋아한댔을 때 나는 안 믿었어요, 그때. 근데 해피투게더가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좀 네가 그렇게 하기 싫겠지만 네가 해투 가서 나를 더 좋아하는 척을 해줘. 그러면 내가 그걸 이렇게 까면서 재밌게 하자. 근데 갑자기 남이가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옆에 지나가던 서류 들고 가던 작가가 그걸 보고 서류를 떨어뜨려. 서류 들고 가던 작가가 그걸 보고 서류를 떨어뜨려. 뭐 이게 저 뭐 하는 짓이. 술 갖고 올까? 아니 아니 괜찮아? 아니 얼굴 빨개지셨어. 아니 나 너무 작정하고 왔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만큼 남이는 순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침이 없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런 뭐 남이한테 아까 뭐 농담삼아 가지고 있던 그런 뭐 대중들의 지분을 만약에 남자친구가 괜찮다면 다 넘기고 가려고 왔어. 오늘 괜찮다면 괜찮으니까 이 자리까지 왔고. 아니 네가 뭔데 뭘 넘겨. 자기가 뭔데 넘겨. 넘는 것 같은데.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 프로포즈 어떻게 했어? 프로포즈 어떻게 했어요? 축구공에다가 했어? 아니요. 아 처음에 먼저 프로포즈 그 우리가 처음 소개팅한 그 장소에 가서 미리 거기를 꽃으로 이렇게 야, 그건 약간 좀 수수하면서도 해? 네. 어? 아이디어도 좋고 와, 좋다. 어이구야. 오야. 아우, 이거 많이 했네. 어우, 꽃밭이네, 꽃밭이야. 꽃이 와. 만개했다, 만개했어. 꽃밭이 꽃밭이야. 꽃이 만개해. 넌 뭐하러 봐. 나비 봐봐, 이래. 야, 근데 이 사진 진짜 되게 이쁘다. 되게 이쁘다. 너무 이쁘다. 야, 이거 액자로 해? 네. 야, 이거 액자로 해? 네. 진짜 예쁘게 나왔다. 아, 뭔가? 어? 미안하다, 못해도. 사실 경환이가 지금 남이에 대해서 남이 집안하고 남이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자, 자, 어이 뭐야 이거? 이 뭐야? 어이 뭐야 이거? 이 뭐야? 오남이 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오남이 시험. 오남이 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오남이 시험. 자 사전조사 마쳤고요. 자 오나미 테스트. 자 오나미 테스트 누가 오나미를 더 잘 아는지. 오나미 고사. 누가 오나미를 더 잘 아는지. 아이 뭐야. 아, 너무 민망하네요. 우리 박민군이 경환이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컨닝하지 마. 아니 근데 이거는 왜냐면 저는 남이랑의 이제 방송을 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이제 리얼로 남이와 사귀는 분이기 때문에 저보다 모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보다 모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렇지. 난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될까 봐.
떨릴 수 있겠는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야, 함께 일했던 기간이 워낙 오래돼서 네. 몰라요. 아, 6년 전 기억을 좀 더. 거의 10대 빵으로 이길 것 같은데 우리 박민군이. 아, 이겨야지. 괜찮아? 원래 여동생 오빠들이 좀 부담스러워. 자, 커닝하지 마시고 오나미고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오나미 본인이 쓰신 겁니다. 네. 오나미님의 컴플렉스는 오나미님의 컴플렉스는 컴플렉스. 이게 진짜 양말. 근데 이거는 연애하면은 무조건 얘기했을 거야. 내 컴플렉스는 뭐야라고 얘기했을 거야. 요런 거는 아마도 네. 얘기를 많이 했겠죠. 네. 오나미 씨 힌트. 눈치 주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1년이면 요 정도 대화는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지나가는 대화 속에 알겠습니다. 자. 바로 적네 그래도. 시간을 오래 보낸 사람이 잘 알지. 시간을 오랫동안 보낸 사람이. 근데 허경환도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예. 정말 먼저 썼다. 자 머리 위로. 머리 위로.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잘 온다 눈물이 마른 아이 허경환. 잘 온다 눈물이 마른 아이 허경환. 없다. 없다. 눈물이 마른 아이 허경환. 없다. 없다. 컴플렉스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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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챙겨서 피해 갈 수 있거든요. 없다. 아니에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컴플렉스가 없어요. 없어요. 아, 이런 분이 컴플렉스가 됐어요. 마음에 드는데 우리 성민이 없어요. 이거는 상대방이 뭘 되게 콤플렉스 하는 건지는 남자친구 알아줘야 됩니다.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관심이 조금 없지 않나. 그죠? 내 눈엔 이쁘다. 그죠? 내 눈엔 이쁘다. 이게 정답이라도 이 얘기를 하겠지. 갑니다. 너 정확하게 얘기하자. 잘 운다? 웃는 모습을 많이 안 보여줬던 거 저는 많이 웃는 모습 많이 보여줘가지고 제가 옛날에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맨날 가려면서 사실 오나미님이 직접 얘기한 거는 본인의 신체 컴플렉스였어요. 신체 컴플렉스는 건들기 싫었어요. 아마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요. 신체 컴플렉스는 한 바닥이 모자랍니다. 아유 개그맨들 개그맨들. 장난기 장난기. 아유 저. 옛날에. 아니 몰랐어요? 자 정답은요? 정답은요? 콧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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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구멍이. 콧구멍인데. 아 콧구멍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나요? 네. 지금 사실 다들 두 분 다 못 맞추고 있어요. 두 분 다 못 맞추고 있어요. 맞추면 끝내. 남이가 본인 얼굴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부위는? 이야. 와 이거는. 이거는 맞춰야 된다. 지금 아무도 못 맞췄어요. 양쪽 다. 근데 이거는 알아야지. 고래도 없다. 요건 좀 알아야. 이건 진짜 알아야겠다. 요거는 맞춰야지. 양쪽 다. 오랜만에 한번 봐도 되니? 지금 약간 좀 좀 승리한다. 알긴 알겠지만 아 이게 있어. 아 뭐야? 박민우 들자마자 이걸부터 보더라고. 뭘 썼나? 아 이거는 근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는 실제로 썼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바로 적은 거예요. 오. 남이 참 이게 부구나. 했던 부분을 적은 거예요. 그럼, 저는 제 시선으로. 아, 이렇게 싸운 거 봤잖아. 네. 하나 둘 셋. 눈 보조개. 조개. 눈 보조개. 사실 남이는 자기가 가장 이쁘다고 생각한 부위는 보조개입니다. 보조개입니다. 와. 아~ 아이고. 나는. 아이고. 아. 허경환이 아니. 아니 이런 경우 반전. 아 남이가 일부러 힌트 주려고 계속 남현 씨한테 아 남이가 일부러 힌트 주려고 계속 남현 씨한테 계속 보여줬거나 보여줬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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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바로 좀 아 그러네 진짜 그걸 계속 보여줬는데도 눈치 못 채더라고 아이고 나는 아이고 야 거의 알고 있었네 저 이 친구 보게 다음 문제 갑니다. 네. 남이가 데뷔 전 무한도전에 출연했을 때 땡땡땡 닮은꼴로 출연했는데 누구를 닮았는지 적어주세요.
무한도전에 누구 닮은 꼴로 출연했었습니다. 무한도전? 무한도전에 나왔어. 느낌 힌트 하나 주세요. 느낌 힌트. 느낌 힌트는 됐습니다. 거기까지. 난 거기까지요? 네. 이거면 돼? 네. 거기서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해 봐요. 점점 무궁으로 빠. 외국 배우다. 나 알겠다. 아니. 한국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유명한 분이에요.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찾았어. 아, 진짜 겨우 찾았어요. 근데 강민구는 얘가 맞아. 감이 안 올 수도 있어. 맞아. 왜냐면 이미 콩깍지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인단 말이야. 난 찾았어요. 남이 얼굴에서. 야, 모르겠는데요. 남자 연예인이에요. 남자 연예인이라고? 무한도전이잖아요. 남자 연예인이라고? 누가 다 준다. 야, 아니 외국 생각나서. 아, 외국 사람이 생각나서? 다시 하십시오. 어우, 야. 볼게요. 간장이 묻었다. 자, 하나, 둘, 셋. 따단, 딴, 따단. 호나우딩, 호나우딩이에요? 호나우딩 뭐죠? 호나우딩 요또 비슷해. 내가 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런 거. 자, 우리 남자친구는 박명수라고 좀 썼습니다. 그 멤버구나, 그 멤버. 정답은요? 정답은 바로 박명수입니다. 박명수입니다. 너 해라, 너 해! 너 해! 다행이다.